베이징 동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경기 시상식에서 차민규가 보인 행동을 두고 중국 누리꾼들의 선 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현지 매체는 메달 박탈 가능성이 있다는 뜬금없는 주장까지 펼쳤다. 차민규는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에 출전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메달 수여식에 나선 차민규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시상대에 올랐다. 그런데 차민규는 바로 오르지 않고 잠시 허리를 숙여 단상을 손으로 쓱쓱 쓸어낸 뒤 올라섰다. 차민규는 시상대가 나에게 소중하고 값진 자리였기 때문에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가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차민규의 행동이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대한 항의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8년 평창 대회 때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동메달을 딴 캐나다 선수들이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었다. 당시 다른 종목에 출전한 자국 동료의 판정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는 추측이 나왔었다. 중국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에 자기 묘비를 닦는 건가? 컬링인 줄 아는 건가? 빨리 닦으면 미끄러져 등의 온갖 조롱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메달 박탈 가능성을 언급하는 보도까지 전해졌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샤오지라는 스포츠 크리에이터의 글을 인용해 차민규의 행동은 4년 전 평창 대회 때 캐나다 선수들이 시상대 오르기 전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 최신 규정에 따르면 차민규는 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에는 은메달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14일 국가정보원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메인 서버를 교체해 정치공작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메인 서버는 첩보 사안과 금전 회계 문제 등이 모두 보관되는 곳이라며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초기 소위 적폐 수사 당시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어 확인된 내용을 전임 인사들을 처벌하는 데 썼다고 했다. 권 본부장은 제보를 받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메인 서버 교체 추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 공작에 관여하면서 국내 인사에 대한 관리 및 회계 물자 지원 기록이 남아있는 게 메인 서버라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던 편가르기 숙청의 기록들이 증거인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엄중한 사태가 진행 중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정보위원회 간사를 통해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정원은 메인 서버 중 내구현안이 지난 서버에 대해서는 매년 자료 백업 후에 교체하고 교체된 서버에 다시 자료를 옮긴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 해당 내용을 설명했는데도 정치 공작과 연결시켜 주장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국민경선 야권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이 역선택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우리 상식에 맞춰 봤을 때 만약 역선택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윤 후보가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피해를 볼 사람은 안 후보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선택이라는 건 자신들한테 유리한 후보가 이기도록 반대 유권자들이 선택한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께서 단일 후보로 누구를 찍겠냐고 이야기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더 유리한 후보를 택할 텐데. 그러면 지금 단일 후보가 될 때 이재명 후보가 가장 불리한 후보는 확장성이 큰 안 후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여론조사 100% 방식이 역선택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쓰는 방식이라며 그 방식에 의해서 윤 후보도 대선 후보가 됐고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서울시장 단일 후보 경선할 적에도 그쪽에서 원하던 방식을 저희가 수용해서 해준 거고 거기에서 안 후보가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한테 졌다며 그러니까 안 후보가 진 방식으로 하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포부를 단다는 게 상식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양당이 합의했던 방식이고 그게 국민의힘에서 쓰던 방식이었으니까 지금 새로운 걸 논의할 어떤 이유도 없다면서 바로 준용해서 바로 집행하면 되는 거지 다른 걸 이야기한다는 건 진정성의 문제라고 바라봤다. 이 본부장은 이 조건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단일화는 성립되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론조사 방식을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오래 하게 되면 단일화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는데 그 폐해가 고스란히 안 후보한테 오는 게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라며 절충안에 대한 가능성도 일축했다. 단일화가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빠진 안 후보의 출구 전략이라는 관측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단일 후보가 돼서 완주하는 것을 일단 1차적인 목표로 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단일화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독자적으로 완주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 윤 후보 표현 그대로만 본다면 단일화에 대한 아직 확고한 입장 정리는 안 되신 것 같아 공식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마지노선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윤 후보께서 받아주면 빨리 진행되는 것이며 그럴 의사가 없다면 빨리 결정을 보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도청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상급자 배씨 지시로 이 후보 성남 자택에 여러 차례 한우 안심과 닭 백숙, 초밥 등 음식을 배달하고 이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처리했다고 지난달 폭로했다. 이후 실제로 A씨가 지목한 시기에 경기도 일부 부서의 업무 추진비 일부 항목이 도청에서 20에서 30km 떨어진 성남시 식당에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금까지 이 같은 예산을 전용한 의혹이 드러난 경기도 일부 부서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가 작년 10월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 지사직에서 물러난 시점에 맞물려 이들 부서의 성남시 결제도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법인카드 결제에 앞서 일단 자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은 영수증과 경기도청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이 후보 집에 배달할 음식값 지불의 예산을 한 차례 이상 내준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부서는 지사실을 제외하면 기획담당관실 공정국 노동정책과 총무과 등 4개 부서였다. 경기도는 지사실 예산은 정확한 사용처를 세세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들 4개 부서에서는 각각 수도권광역행정협의대책, 공정경제, 노사협력, 지역상생협력 용도의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배씨가 속한 총무과 요청에 따라 내줬다. 이들과 담당자들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타부서도 사용이 가능한 공용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닷컴은 지난해 한해 동안 이들 4개 부서의 5개의 공용 업무 추진비 가운데 이 후보 자택이 있는 경기 성남시 소재 식당에서 집행된 내역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결제 686건 가운데 이미 드러난 한우 안심과 닭 백숙 등 5건을 제외하고도 30건이 성남에서 이루어진 결제였다. 식당 11곳에서 332만 4,500원을 썼다. 결제 내역은 구체적으로는 S 소갈비 전문점 11건에 127만 8천원, T 한우 구이 전문점 5건에 56만 8천원, B 스테이크 전문점 3건에 35만원, M 한우 정육식당 2건 24만원, G 우동 전문점 2건으로 쪼개진 23만 4천원, B 이태리 음식점 2건 23만 2천원, G 고급 일식집 1건 12만원, 유정육식당 1건 12만원, H 중식당 1건 9만 6천원, M 베트남 음식점 1건 4만 7,500원, B 평양냉면 전문점 1건 63만 9천원 등이었다. 이들 성남 소재 식당들은 수원 소재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식사 시간에 가기에는 먼 거리였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한우 정육식당의 경우 20에서 30km를 달려야 닿을 수 있었다. 점심시간 기준으론 편도 이동에만 1시간 정도 걸렸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로는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 위치한 S 초밥 같은 곳에서 포장해 이 후보 집에 배달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 식별이 불가능해 계산하지 않았다. 이들 4개 부서 5개 공용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성남에서 사용된 경우는 작년 10월 12일을 끝으로 사라졌다. 이 후보는 그해 10월 25일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놨다. 경기도 4개 부서 5개 업무 추진비는 이후에도 연말까지 109건 집행됐는데 대부분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만 사용됐고 성남에서 사용된 금액은 0원, 단한 건도 없었다.
전용 의혹이 있는 4개 부서 5개 시책 추진 업무 추진 위에 연간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기획 담당관실의 수도권 광역행정협의 대책비 4천만 원, 도정역점 사업비 3,900만 원, 노동정책과의 노사협력비 1,500만 원, 총무과의 지역상생협력비 6,400만 원, 공정국의 공정경제비 2,200만 원 등 총 1억 8천만 원이었다. 이들 부서장들은 예산이 김 씨에게 사용된 것에 대해 다른 부서에서 그 부서 법인카드를 쓰고 그 대금 영수증을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 쪽 시책 추진 업무 추진 위 예산에서 지급하겠다고 업무 연락을 해오면 그쪽 부서장 결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세세히 따져 묻지 않고 승인해줬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청은 이 4개 부서 5개 사업의 예산 상당 부분이 김 씨를 위해 전용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와 감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관련 녹취록이 14일 또 나왔다. 이번 녹취록에는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사모님이라는 인물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날 TV조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직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인 배 씨는 7급 공무원 A 씨에게 공관 심부름을 두고 질책하던 중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배 씨는 통화에서 네, 사모님. 아 그럼 늦으세요 사모님. 댁에 누구 계세요 사모님. 이라고 물었다. 이어네. 예약 11시 반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47초가량의 통화에서 배 씨는 연신 상대방을 사모님이라고 부르거나 그에게 예약을 보고하고 지시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A 씨는 배 씨의 통화 상대였던 사모님이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였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씨가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 씨가 상시 조력한 것뿐이라는 입장이었는데 A 씨가 이에 반박한 것이다. 한편 사모님의 존재는 앞선 녹취록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지난 12일 일부 언론과 인터넷 등에 공개된 A씨와 배씨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배씨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초밥 10인분을 결제해 김씨의 자택으로 배달한 뒤 배씨와 통화했다. 통화에서 A씨는 배씨에게 맛은 어떠시대요? 괜찮대요. 라고 물었다. 배씨는 별말 없는데 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와 그런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도 드시나? 라고 했다. 배씨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두진 않을 것 아냐 라고 답했고 A씨는 상하죠. 하루만 지나도 라고 말했다. 그러자 배씨는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자택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어. 그렇지 않니? 라며 오모 씨도 못 풀고 간 미스테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라고 의문을 품었다. A 씨는 사모님이 맨날 말라 있으신데 굳이? 그렇게 아들도 잘 먹나 봐 그 생각을 했죠 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측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이미 포괄적인 사과를 했고 그에 따른 포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선대위 측이 따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씨는 A 씨에게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라면서도 배 씨를 통해 부탁 요청한 점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자신을 둘러싼 관련 논란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라며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결과가 나와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북한 영변의 우라늄 농축 공장 원자로에서 열이 감지되는 등 북한이 우라늄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본격 가동 중이라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언한 대로 4년간 유지해왔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모라토리엄, 약속 해제 움직임을 본격화한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를 외교 제재 투트랙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 재개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13일, 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조만간 발간하는 영변 핵시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2월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 단지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된다면서 북한이 핵시설 가동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농축공장은 원심 분리기 등을 이용해 천연 우라늄에 포함된 핵물질 U-235 을 농축하여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시설이다. 또 헤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연간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의 터빈 열교환 시설 지붕 등에서도 눈이 먼저 녹는 현상이 관찰되는 등 활동이 계속 감지된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은 우라늄 농축공장 원자로, 방사화학 실험실 등 400여 개 시설이 들어선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로 핵연료 생산부터 재처리를 통한 무기급 핵물질 생산까지 가능하다. 북한은 하노이 미 북정상회담 전인 2018년 말부터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9월 IAEA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같은 해 7월부터 원자로 가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상 결과에 따라 원자로 등 핵심 시설의 가동 중단을 반복해왔다. 북한이 4년간 유지해왔던 모라토리엄 해제 움직임을 본격화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달 중에라도 북한이 신형 ICBM 시험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같은 해 11월 화성 15형 ICBM 시험 발사 이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북한이 공언한 대로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경우 올해 들어 대북 정책 기조를 대화를 통한 외교적 관여와 함께 추가 제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와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